카메라를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켜고 카메라를 장착을 해야 합니다. 조준기의 전원을 먼저 켜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파이어 기체에 전원을 넣습니다. 조준기와 기체의 연결이 완료되면 조준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네, 조준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나면 토글 스위치를 토글해서 비행 대기 모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비행 대기 모드로 변환하고 나서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인스파이어의 전원 스위치를 먼저 꺼주셔야 합니다. 자, 전원이 완전히 꺼지고 나면 이제 짐벌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꺼내고 나면 카메라 위에 짐벌에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캡을 손으로 제껴서 조심스럽게 손으로 제껴서 캡을 먼저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기체 하단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짐벌을 꽂는 부분에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캡을 벗기기 위해서 자, 현재 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록을 풀어줘야 됩니다. 록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제끼고 캡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록 장치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줄이 꺼져 있고요. 짐벌에도 흰색 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흰색 줄과 줄이 맞게끔 짐벌을 정확하게 삽입을 해주시고 다시 록 볼륨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짐벌을 장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짐벌이 장착되고 연결이 되면 짐벌이 자체 셀프 테스트를 하고요. 셀프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 전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